않을까요? 그렇겠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저기요. 무제한이라고요? 식당 한쪽에 마련된 셀프바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제가 무제한으로 먹으라고 많이 먹으니까. 직접 이렇게. 두 번째 메뉴도 심상치 않습니다. 11,900원. 남녀노소 누구나 닭갈비에 한 단계 더. 더 비쌀 것 같은데. 순대, 고구마, 우동. 리얼 가왕이라 제가. 빠지면 섭섭한 교대 메뉴와. 와. 다양한 사이드 메뉴까지. 야. 자, 우리 MC들 이건 또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제가 11,900원이라고 그랬나요? 예. 12,900원. 오케이. 저도 거기. 9,900원. 9,900원이요? 만 원이 안 돼요?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내려잡은 건데. 먹으려고 해도 얼마나 비싸요? 만 원이 안 돼요? 절판에 볶아주는 매콤 달콤한 닭갈비에 다 튀겨서 바삭바삭한 닭날개 튀김. 사장님이 양계장 하시나? 게다가 10가지가 넘는 사이드 메뉴까지. 닭들이 알아서 날아올 수도 있어. 아무리 먹어도 9,900원이면 해결된다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1인분만 시켜도 9,900원이 넘어요. 그럼요. 그냥 1인분에 그러니까. 닭갈비 뭐 만 원, 1인분만 시켜도 11,000원, 12,000원 이러는데 여기서 9,900원에 또 무한 리필이고. 요즘 치킨만 시켜도 2만 원대인데 9,900원에 한 3마리 먹으니 얼마 좋아요. 테이블이 꽉 차는 이 푸짐한 메뉴를 저렴하게 파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우리가 가게가 2층이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 메리트가 있어야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홈쇼핑을 자주 보다 보니까 3만 원하고 2만 9천 9백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확실히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상의하다 9천 9백원으로 정했어요. 가격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데 단가 맞추려면 외국산 닭을 쓰지 않을까요? 신선한 상태로 제공하기 위해 닭은 매일 배달받아서 사용한다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쓰는 닭은 국내산. 놀랍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맥주. 방송 중에 이러시면 곤란해요. 맞아요. 맥주? 맥주에다가 한 1시간 정도 재워놓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그 고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고기 잴 때 사용하는 거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각종 재료 넣고 매콤 달콤한 양념을 만드는데요. 어? 사과도 들어가네요. 단맛을 위해 과일을 사용하다니 맛과 건강까지 챙기는 당신은 욕심쟁이! 탄산음료와 물엿으로 단맛 좀 더 추가를 해주고요. 고춧가루로 매콤한 맛 더해 잘 섞어주면은 매콤 달콤한 수제 양념 완성! 양념이 닭에 잘 배도록 미리 버무려줘야 한다는데요. 닭갈비 하나 만드는데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죠. 가격에 한 번, 양에 두 번, 그리고 주인장의 정성에 한 번 더 감동하게 된다는 가왕뼈 닭갈비. 그런데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 번 먹다 보면은 질리지 않을까요? 맛이 두 가지입니다. 얼큰하고 매운맛, 또 간장으로 담백하고 고소한 맛.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닭갈비고요. 주인장뼈 간장 양념으로 짭짤한 맛을 낸 간장 닭갈비도 무한 리필 가능. 그것도 맛있겠네요. 담백하고요.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집 나간 입맛이 다시 되돌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